자, 3절로 잘해서 오늘도 힘차게 행진하겠습니다. 조심히 항상 한번 질러! 자, 여러분의 맨편이 김건희가 윤석열을 호육하는 집입니다.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건희야, 깜빡이다! 검돌이는 파랑된다! 자, 여러분, 전진 앞으로! 힘차게 눈여수 보니, 우리 이 앞면에는 저 공무패가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차게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념주 이태원 참사 재병사 망치기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힘차게 외칩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정을 농단하고 맹감 내짓겠으며 그리고 불안과 목표가 공정적 상식이라고 외쳐내는 조수오패스 김건희 그 조수오패스 김건희 하루하루 가스라이팅되고 매일 권유되고 빌라드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높은 데 부시며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성의 주지가
문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만 안 했다라면 그 누구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윤석열이 그 모두 다운 이태양 염두 이태원 참사 재해병사 망치기
말한 거짓들을 또다시 믿어버렸어. 미쳤어. 이번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쳐버렸어. 연설자를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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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자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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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목길 사고쳐졌던 159명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함께 담아 가려고 합니다. 가슴 가운데 우리의 DNA 가운데 우리의 60억대 세포 가운데 이들의 꿈과 이들의 희망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159명 그 찬란하게 빛날 그 별들을 향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들을 무기 정성을 다해서 적어서 저기 악어라고 써있는 저 광고 벽판에 아니면 저 파란색 벽판에 우리 하나가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세우겠다는 결의와 결기의 글귀를 한번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행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로 함께 해주시고 행렬을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159명의 영령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의 시선이 되고 그의 드높은 의기가 우리의 결의와 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태양염두 이태원 참사 재해병사 망치기 김건희 빵에 가자! 김건희 빵에 가자!
저기 용화대가 아니고 관저 저기 뭐예요? 이제 이곳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태양명주 사무총장 박성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대를 실천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연대하자. 내가 부터 굽히고 가야지. 그럼요. 남보고 오라면 안 돼. 맞습니다. 예. 네, 그 이태원 참사하고 민노총하는 네.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행사. 네. 오후 3시부터 네. 강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는데로 예. 가는데 예. 이태양명도 피켓을 갖고 와서 아, 깃발이 깊이 올릴 겁니다. 깃발하고 피켓. 피켓 다 갖고 왔습니다. 예. 피켓 갖고 와서 그때니까 예. 이태양명주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에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3시에. 네, 3시에. 네, 강화문 3시입니다. 예. 연대를 하려고 우리가 네, 지금 그럼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사무총장이 네. 연대 몇 개나 있는지 보고 좀 드리고 네. 또 다음 주에는 몇 개 더 할 건지. 네, 마지막. 아, 무슨 그 성과를 막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그, 그 을들의 연대. 아까 박찬진 대표가 와서 힘차게 외쳤지 않습니까? 같이 한 우리 가입단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지방에서 몇 군데가 얘기하는데 아마 이태양명주 시민연대 전국 집중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빌드업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정갈하게 준비해서 웹잡아 나갈 때 그 뒤에도 아주 꼼꼼하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한강진영 이번 출구에서 농성장은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광화문에서 거부를 거부하는 연대 집회에 함께 힘차게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또 우리 민노총, 그다음 뭐 전농, 뭐 진보연대, 그다음 뭐 기사 등등의 단체들이 또 함께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가서 이태양명주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큰 깃발 휘날리고 피켓도 들고 그래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힘차게 봐주시고 오늘 예, 이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